지방정부 자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, 이웃은 이 모두의 문제를 함께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GTX D노선 그리고 그보다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5호선 연장인데, 5호선 연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.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분리해서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수도권 전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조금 서로 배려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. 대방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, 뭐 경기도는 너무 잘하고 계실 것 같고, 김포시도 많이 쓰고 계신데, 그리고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